저 오늘은 고정식 나이프, 그러니까 픽스드 나이프죠. 픽스드 나이프 중에 제가 좋아하고 또 즐겨 쓰는, 좋아하는 나이프가 또 따로 있고, 저 즐겨 쓰는 나이프도 따로 있고, 또 좋아하면서 즐겨 쓰는 나이프는 또 따로 있는데, 물론 공통 부모가 되는 모델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제가 좋아하기도 하고, 계속적으로 즐겨 써왔던 나이프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나이프는 여러분이 사셔도 충분히 나이프로서의 가치를 느낄 수 있고, 그렇게 돈이 아깝다는 생각은 들지 않을 겁니다. 자, 맨 왼쪽부터. 요것은 모우라 나이프, 스웨덴의 모우라 나이프에서 만든 칸스부리라는 모델입니다. 이건 워낙 제가 많이 소개시켜 드렸고, 사용하는 모습도 많이 보여드렸죠. 일단 가볍고, 그 다음, 가격이 저렴한 편이죠. 한 4, 5만 원 정도에 구매할 수 있고. 그럼 이걸로 웬만한 뭐 아웃도어, 서바이벌, 부시크래프트 다 가능합니다. 물론 풀탱 구조는 아니지만 풀탱 못지않게 상당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즐겨 쓰기도 하고 가벼워서 다루기에 좋아서 자주 챙겨 다니는 대표적인 픽스 나이프입니다. 추천드릴만 하고요. 이미 한번 제가 가성비 또 초보자 입문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비싸지 않으면서 성능이 괜찮은 나이프로 이전에 영상을 한번 소개시켜 드린 나이프 중에 하나죠. 홀터포스의 OK4와 함께 4, 5만 원대에 충분히 초보자들이 마음껏 써도 좋고 큰 부담이 없는 가격대로 소개시켜드렸고, 실제 같은 경우도 자주 사용하고 제가 쓴 책에도 이걸 이용해서 다양한 작업을 한 것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우측에 있는 것은 바크리버, 미국의 나이프 전문 회사죠. 바크리버에서 만든 건이라는 모델입니다. 강제 자체가 슈퍼스트리라고 부르는 굉장히 좋은 강제로 분류되는 CPM 3V, 그뭐 그거는 분말강 중에 엣지 유적도 좋고 내구성도 좋고, 그다음 어떻게 보면 또뭐 녹방지용도 나쁘지 않고,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고급 강제로 분류되는 CPM 3V라는 강제가 사용된 그런 모델입니다. 저 같은 경우 큰 칼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루기가 좀 불편하고 무겁고 휴대 부피도 무게도 부담이 되다 보니까 이 정도 손에 쏙 들어오고. 날길이 한 10에서 길어야 11cm 범위에 있는 칼을 좀 즐겨 씁니다. 건이가 그런 어떤 그 사이즈에 좀 부합하면서 그다음 아주 고급 강제 사용되다 보니까 내구성도 뛰어나고 막 사용하기도 참 좋아요. 근데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 초보자를 쓰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이 그라인드 방식 자체가 할로우 그라인드가 아닌 아니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뭐 플랫 그라인드라든가 아니 최소한 스칸디 그라인드 그런 방법은 조금 초보자들이 낯을 가리기가 쉬운 편인데, 요 제품 같은 경우, 요 제품과 지금 폴큰디븐 F1 요두 제품은 이게 컨벡스 그라인드입니다. 약간 볼록하게 엣지 부분을 약간 볼록하게 해가지고 낯을 세워놨어요. 뭐 요런 걸 통해 가지고 상당히 날카로움도 유지하고 엣지 강도도 유지하는 그런 장점을 가지지만, 만약에 초보자가 함부로 나이프를 다루다가 이가 나거나 날이 손상될 경우에 샤프닝, 즉 이제 날갈기가 쉽지 않은 모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느 정도 사용을 좀 다른 나이프를 하시다가 충분히 나도 저가 가성비 나이프를 사용하시다가 요런 컨벡스 스타일의 나이프, 어느 정도 샤프닝이 좀 익숙해지면 요런 컨벡스 나이프로 건너가면 나쁘지 않은데, 일단은 뭐저 같은 경우는 뭐 샤프닝에 대한 부분에서는 큰 우려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류의 그라인드 방식의 나이프를 쓰고 있고, 실제 제가 선호하는 그라인드 방식 중에 하나도 이 컨벡스 그라인드입니다. 이거 써보면 예리함과 그다음 엣지 강도가 상당히 뛰어나다는 걸알수 있고, 그다음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CPM 3V가 적용되기 때문에 정말 막 써도 험하게 써도 무리가 없어요. 그다음 풀탱 구조다 보니까 정말 내구성도 좋습니다. 튼튼해요. 이걸로 뭐 초핑하기는 짧긴 하지만 그래도 랜야드 연결해서 초핑하거나 아니면 몽둥이로 다시 초핑하거나 바토닝을 하는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내구성 부분에서는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그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엣지 유지를 가진 나이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회가 되면 한번 써보신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다음 이건 정말 제가 오래전부터 꾸준히 사용해왔던 대표적인 나이프죠. 폴큰디븐 F1이라고 해서 스웨덴에서 만든 겁니다. 스웨덴 폴큰디븐이라는 나이프 전문 회사에서 만든 거죠. 또 이건 또 스웨덴 공군들이 서바이벌 나이프로 채용해서 쓰는 것으로도 좀 유명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나이프입니다. 그만큼 좀 투박하고 단순해 보이는 구조긴 하지만 굉장히
실용성이라든가 이 짧은 길이에서도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는 서바이벌 상황에서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검증된 성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 자체도 컴팩스 그라인더라 초보자들이 좀 쓰기에는 조금 그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 다크리버의 건이보다는 좀 더 주의할 부분이 뭐냐면 날폭은 좀 더 넓고 더 예리하게 엣지 부분이 컴팩스로 갈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 제품은 라미네이트 된 그 스틸입니다. 뭐냐면 바깥쪽은 420J2라는 좀 무른 스테인리스 재질이 바깥쪽에 딱 위치해 있고요. 심재 쪽 안쪽에는 이 VG10이라고 해서 상대적으로 탄소 함유량이 높아서 엣지 강도가 높은 그 철이 이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라미네이트 된 접합된 방식이라고 하죠. 접합 방식의 두 철과 한쪽에 가운데 두 철과 이 가운데 부분에 이 엣지 유지력이 높은 그런 그 탄소광이나 아니면 탄소 함유량이 높은 철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접합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나를 잘 보면 이 경계면이 보입니다. 살짝 시선으로 경계면이 보입니다. 지금 드러난 부분은 지금 엣지 쪽은 VG10이라고 엣지 유지력이 높은 강제가 사용됐고 바깥쪽 부분은 연질의 스테인리스 재질이 사용됐어요. 뭐 이렇게 쓰면 장점은 내구성에 대한 부분에서 남들 향상되는 부분이 있죠. 보시면 실선이 보이죠? 네. 여기 양쪽 철 가운데 심재 부분에 노출된 시작되는 그런 어떤 실선입니다. 양쪽은 420J2 가운데 드러난 중심 부분은 엣지 유지력 높은 VG10 강제 이렇게 해서 두 가지 강제를 접합식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실선이 보이죠. 자, 폴크 디븐 F1 같은 경우에는 제가 10년 가까이 아주 오랫동안 여러 가지 상황에서 사용해 왔었고 꾸준히 사용해 왔었던 그런 어떤 대표적인 제가 즐겨 쓰고 좋아하는 나이프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 나이프도 추천드릴만 하고요. 제가 워낙 이 나이프를 좋아하고 많이 쓰다 보니까 제 팬분 중에 한 분이 가죽공예를 하세요. 가죽공예. 가죽공예를 하셔가지고 제가 옆으로 차는 걸 좋아합니다. 세로로 차는 것보다 측면으로 차는 걸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아주 멋스럽고 괄호로 이렇게 부착이 가능한 폴크 니븐 전용 파이스를 꽂을 수 있는 그런 꽂이까지 포함시켜서 아주 고급스러운 가죽 쉬스를 칼집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말 유용히 잘 쓰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불곰님 감사드려요. 자, 기가 막힌 나이프. 요거 필요하시면 그분한테 한번 주문 제작 해달라고 하면 해줄 수도 있을 겁니다. 요즘 취미 활동하신 거라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워낙 제가 폴크 니븐 F1을 좋아하고 즐겨 쓰고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까지 만들어주실 정도로 그만큼 제가 많이 써왔던. 그리고 이 나이프 하나만 쓴 게 아니고 제가 폴크 니븐 F1은 이게 지금 세 자율제입니다. 자꾸 쓰다 보면 뭐 이가 잘 나가요. 솔직히 표현드리면 이 VG10 이 부분이 엣지 강도가 굉장히 높고 반대로 얘기하면 약간 그 이가 잘 깨집니다. 단단해서. 그래서 특히 이제 정글 같은 데나 아니면 험한 오지에서 나무를 담다 보면 나무에 그 모래알이나 흙 이 조각들, 바위 조각들이 묻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바토닝 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털어낸다고 털어냈지만 알게 모르게 이빨이 깨지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나이프는 좀 조심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그만큼 험한 다양한 환경에서도 신뢰도 높게 아주 잘 써왔다는 것을 반증하는 또 그런 이유도 하고 제가 세 자루를 구매한 이유는 그만큼 막 쓰고 정말 아깝지 않다고 생각할 만큼 충분히 만족도를 주고 그 사용 환경에서 이 나이프로서 기능 잘 했기 때문에 뭐 갈다 더 이상 안 돼서 그냥 이제 폐기시킬 수밖에 없는 이가 잘 나간다는 단점이 있어서 초보자들한테 그래 조심하게 잘 쓸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추천드릴만 합니다. 가장 무난하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초보자나 상급자나 아니면 뭐 경험이 많은 사나 전문가나 공통적으로 무난하게 잘 쓸 수 있는 그 정도의 나이프입니다. 아주 개인적으로 정말 즐겨 쓰고 좋아하는 나이프고 추천드릴 만한 나이프예요. 그 다음 이제 부시크래프트용 나이프는 요 나이프를 제가 좀 좋아하고 즐겨 씁니다. 일단 부시크래프트는 기본적으로 감성 아닙니까? 그죠? 다른 나이프들 다른 어떤 그 캠핑 용품에 비해서
부시크래프트라는 영역 자체가 좀 감성적인 요소가 좀 많죠. 그런 감성적인 요소를 많이 담은 나이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캐스트롬이라고 하는, 이것도 역시 스웨덴의 나이프 브랜드인데, 캐스트롬의 라스팔트라는 모델이에요. 풀텐 구조의 O2 강제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탄소 공급광이다 보니까 관리를 좀 해야 되는데, 그만큼 그 어떻게 보면 절삭감이 뛰어나요. 탄소광 재질과 그 다음 스테인리스 재질의 차이를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약간 그 체감할 수 있을 만큼의 절삭감이 이 차이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사각사각 아주 부드러우면서 깊게 잘 배어간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 미묘한 차이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나이프를 쓰다 보면 알 수 있는데, 어쨌거나 제 개인적으로도 스테인리스 강제보다는 탄소광 강제를 좀 좋아하는 이유는 이제 그러는 탄소광 고유의 감성적이면서 기능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라스팔트 같은 경우에는 탄소광이 감성적이면서 기능적 부분, 그 다음 이 부시크래프트 나이프로서의 또 사용된 재질, 나무 재질, 자작나무 재질이라든가 가죽끈 이런 것들이 실제 이제 나이프 시스도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죽으로 되어 있어요. 아주 멋스럽습니다. 감성을 자극하면서 실제 성능도 아주 뛰어나고 풀텐 구조이기 때문에 부시크래프트 환경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작업들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내구성까지 가려주고 있습니다. 벌써 이게 손에 장갑을 맡기고 맨손 하다 보면 이 땀에 의해서 이렇게 녹이 많이 발생하죠. 이것은 이렇게 스켈레토나이즈라고 그러죠. 탱이 노출된 스켈레토나이즈 나이프에 약간 주의해야 될 점들이죠. 사용하거나 땀을 제거해주고 나면 이거를 그 녹지우기 같은 걸로 해서 좀 녹을 제거하고, 아니 알루미늄 폴 있죠. 폴 같은 걸 제거하고 나면 동백오일 같은 것들, 방청제 같은 것들을 좀 뿌려주면 좋습니다. 그럼 관리가 좀 필요해요. 필요하지만 그럼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면 실사용한 데서 그런까지 신경 쓰면 스트레스 받아서 나이프를 모시고 사는 게 되는 거예요. 나이프를 쓰기 위해서 산 건데 나이프를 굳이 그렇게까지 모실 필요는 없지만 정기적 관리는 하긴 합니다. 1년에 한두 번 정도. 하지만 어쨌든 많이 쓰다 보니까 이런 흔적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오히려 이런 것들이 멋스러운 거죠. 이런 손때 같은 것들, 그 다음 손에 땀에 의한 이런 녹들, 그 다음 살짝살짝 피어오른 뭐 이런 녹 같은 것들, 그 다음 스크래치 이런 것들은 사용하면서 당연히 발생될 수밖에 없는 자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자체도 부시크래프트 감성을 그대로 녹여주는 그런 어떤 재밌는 그리고 아주 뛰어난 성능을 가진 나이프라서 또 제가 좋아하고 즐겨 쓰는 거예요. 마저 우측에 있는 것은 여러분 콜드스틸의 SRK 유명한 서바이벌 나이프죠. 그 SRK의 이것도 맞은 3마이라고 해서 말고 3매죠. 3매 똑같아요. 폴크님 F1과 같은 방식입니다. 3매 바깥은 420J2, 그다음 안쪽은 VG10 이렇게 사용해서 이 3매 일본말로 3마이고 한자는 3매죠. 이걸 용어로 하면 이제 라미네이트라고 하죠. 라미네이트 겹쳐져 샌드위치 방식. 하여튼 요게 같은 방식의 강제 사용되어 있습니다. 좀 성격이 좀 다르죠. 물론 F1의 약간 그 서바이벌 스타일, 좀 더 긴 길이를 가진 스타일이 S1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S1도 제가 가지고 있지만 S1보다는 이 콜드 스틸의 SRK 이 삼마이 스틸이 적용된 요 모델을 더 좋아하는 것은 손잡이 그립감이 얘가 더 손에 꽉 도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그 칼집이 S1 같은 경우, 자이텔 칼집 같은 경우는 너무 좀 기능적으로나 외형적으로나 좀 보기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코드스트 SRK 같은 경우는 벨트 루프 기능도 있고, 그 다음 뭐 몰리 벨트 착용할 수 있게끔 탱락 같은 것도 붙여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능적 어떤 그 칼집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걸 더 선호하고요. 서바이벌 상황에서는 좀 날이 좀 긴 것이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SRK 같은 경우는 S1보다 조금 더 길고 전체적으로 무게감도 있어서 초핑이라든가 바토닝, 뭐 서바이벌 상황을 고려해서 다양하게 쓰기에는 정말 괜찮은 길이와 무게감, 그런 성능을 가지고 있어요. 요거의 하위 모델인 SRK SK5, 그러니까 SK5 탄소 공구광을 사용한 모델도 가성비가 아주 뛰어납니다. 6만원 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6-7만원 정도에 살 수 있는 굉장히 뛰어난 서바이벌용 풀텍 나이프이기 때문에 그런 것, 요게 좀 부담되면 그런 어떤 SRK의 SK5 관계에 사용된 것을 사용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즐겨 쓰는 그리고 좋아하는 그런 나이프 5개를 픽스 나이프 중에 한번 소개시켜 드렸고요. 요이 칸스불의 상위 버전은 바로 이 모라 가버그입니다. 가버그가 요 칸스불의 상위 버전이에요. 얘 하위 버전은 모라 나이프는 굉장히 많습니다. 모라 나이프는 좀 즐겨 쓰는 제 나이프가 바로 요거예요. 10,000원, 12,000원 정도 하나 모르겠는데 그립감도 나쁘지 않고 경량이고, 그다음 이걸로도 보시다시피 굉장히 다양한 작업을 했습니다. 관리를 특별하게 하지 않더라도 스테인리스 강제다 보니까 녹이도 강해요. 그래서 모라 나이프는 어떤 뭐 모델을 선택하든 충분히 그 가격대에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럼 최초 모라 나이프에서 나온 풀탱 구조의 나이프가 이 가버그, 그다음 가버그의 하위 버전이 바로 이 칸스불인데, 제 개인적으로 둘 중에는 칸스불이 가성비 면에서나 제가 실제 사용한 면에서 얘를 더 좋아하고 얘는 좀 즐겨 쓰지 않습니다. 이 정도의 풀탱 구조, 그다음 이 정도 내구성을 가진 나이프는 벌써 여기에 다 있기 때문에 뭐좀 못생겼잖아요. 솔직히 좀 못생겼어요. 애들 보면 좀 못생겼어요. 나중에 모라의 개인적 취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모라의 가보 같은 경우 성능은 아주 충분히 만족스럽고 뛰어난데 개인적 제 취향에서는 좀 못생겼어요. 감성적 요소도 그렇고 기능적 요소도 조금 애매하고. 그래서 나이프 성능 자체는 충분히 만족스럽고 뛰어납니다만 이제 외형적으로 좋아하진 않죠. 좋아하진 않아요. 좋아하지 않다 보니까 즐겨 쓰지는 또 않는 모델이지만 아주 뛰어난 성능을 가진 검증된 모델이기도 합니다. 모라 가버그. 그다음 부담되시는 분은 뭐 이런 아주 저가지만 모라 나프 중에 일반적인 이런 레테일 탱이라고 해서 안에 보면 탱이 쥐꼬리치고 생겼어요. 아주 가볍고 또 실용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바토닝 한다고 해서 부러질 정도도 아니고 무리하게 하지 않는다면 웬만한 서바이벌 부시크래프트 캠핑 상황에서 다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저가의 모듈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칸스불의 상위 버전, 하위 버전 뭐 많은 때 아무거나 사도 되고, 정말 나는 나이프에 대해 잘 모르지만 그냥 하나를 사서 서바이벌이든 캠핑이든 뭐 부시크래프트든 뭐 어떤 활동을 하더라도 아니면 뭐 생존 벼락이 어떤 정말 신뢰도도 있고 남도 가격은 크게 부담되지 않으면서 다양하게 쓸수 있는, 그래서 날 관리도 쉽고 그다음 또 실제 샤프닝 하는 것도 크게 어렵지 않고 신경 많이 쓰지 않아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델을 원한다. 참 애매한 부분이긴 하죠. 그렇다 그러면 저는 이거 가보고 추천드립니다. 스테인리스 모델 추천드려요. 그리고 탄소광 모델 있고 스테인리스 모델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초보자들이나 뭐 전문가들 수준이 된다 하더라도 스테인리스가 관리하기 쉽고 충분히 뛰어난 절삭감과 절삭력, 그다음 내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4C 28이라는 스테인리스 고급 강제가 사용됐어요. 충분히 탄소광 못지않은 그 정도의 절삭감과 엣지 유지력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를 추천해달라 그러면 제 개인적으로는 좋아하지 않지만 성능적으로나 전체적으로 사용해 봤을 때 총평적으로는 분명히 가격 대비 뛰어난, 이 정도 풀탱 구조를 가진 나이프 중에 가격 대비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검증된 브랜드에서 만들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신뢰도가 높다고 또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딱 추천해달라 그러면 제가 요거 추천드릴게요. 모라 가버그 10만원대, 9만원, 10만원 정도 하는 아주 기본 모델만 여러분 사시면 됩니다. 요거에 멀티 마운트 모델인데 굳이 그거 살 필요 없어요. 요거 사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멀리 뭐 착용시킨다거나 배낭에 어깨끈에 결속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제가 그 써보다가 번거로워서 얘는 그냥 이렇게 들고 이렇게 착용하는 게 좋습니다. 배낭에 이렇게 꽂아놨다가 빼내서 쓰는 방법으로 아주 기본용으로 구매한 9만원 비싸 10만 정도 살수 있는 아주 뛰어난 성능과 내구성과 신뢰도를 가진 그런 나이프입니다. 자, 요거 추천했죠. 자, 간단하게 요렇게 제가 좋아하고 즐겨 쓰는 거 추천드릴 만한 하나만 딱 추천해달라면 추천드릴 만한 나이프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요걸 이제 수평착이죠. 수평 결속 호리젠틀이라는 방식인데 이렇게 차는 걸 좋아합니다. 나이프가 제가 관리하기, 통제하기 좋은 범위 내에 있고 시야 안에 있기 때문에 나이프 분실 위험도 없고 그다음 빨리 쓰고 빨리 집어넣기가 좋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선호하는데 요걸 이제 팬께서 저 이렇게 사용한 걸 참조해서
멋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아스팔트가 저렇게 수직으로 차는 방식, 버티컬 방식 자체도 나쁘지 않은데, 버티컬 같은 경우는 자주 안 쓸 때, 나이프를 자주 안 쓸 때, 사실 클래식한 느낌 자체는 이렇게 수직으로 채우는 게 가장 클래식하고, 대부분 클래식 나이프들은 이렇게 수직으로 채울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졌어요. 바크립도 마찬가지, 수직으로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부시크래프트 만들어 캠핑 감성적 요소가 많이 들어간 나이프라, 저도 이렇게 쓸 때마다 느낌이 조금 더, 그렇죠, 부시크래프트 감성이 빠지는, 젖어드는 그런 묘미가 있는 나이프.